줄식당의 대표 메뉴 한우 등심 주물럭. 촛불 한우 중에서도 최상급 등심을 선별. 매일 손질해 판매하는데요. 여기에 육질과 맛을 올려주는 가게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고기를 비닐랩으로 둥글게 말아 감싼 뒤 급속 냉동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이 육즙을 가두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모양 그대로 얇게 썰어 줄식당표 특제 소스로 시즈닝까지 해주면 적당히 기름진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독보적인 한우 등심 주물럭이 됩니다. 아니 근데 얇네요. 우리가 생각한 약간 얇, 약간 이거 냉삼처럼 이렇게 하셨네. 저는 원래 또 좀 두꺼운 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 오 소고기인데 너무 얇게 썬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잠깐, 이게 한번 얼린 건가? 돌돌돌 말아서 한번 얼린 다음에 이렇게 커팅을 쩌이기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오게 얇게 썰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왜 주물럭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아, 작업을 할 때 저희 가게 김밥처럼 고기를 말 때 주물주물거린다 해서 그래서 주물럭이구나. 양념에 대해서도 주물럭이 아니라요? 김밥 말듯이 이렇게 그래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예예. 예. 오, 아, 장난 아니다. 와. 아이고. 와, 근데 진짜 고기 결 보세요. 와. 어떡해. 와. 나 딱 봐도 보이죠? 그냥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야, 근데 고기가 진짜 질이 좋다.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바로 고기만. 어머 어떡해. 너무 구형이 아늘아늘하니까. 어머 육즙 떨어진다. 어떻게 이거. 어머 육즙 떨어진다. 어떻게 이거. 어머. 행복해.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원래 비계 있는 부분은 육향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살치살에서 이렇게 육향이 느껴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머, 어떡해. 어머. 너무 구형이 아들아들한 게. 어머, 육즙 떨어진다. 어떡해, 이거. 어머. 어머, 또 안 기다리고 계시네, 또. 우와. 이거는 잇몸으로 집어도 돼. 아, 근데 육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진짜, 진짜 잇몸으로 씹어도 씹히겠다. 이거 참치회 같아. 아니, 익혔는데 육회 먹는 것 같아. 맞아. 왜 이걸 익혔는데 왜 육회 먹는 것처럼 부드럽지? 어! 마구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 네네. 아, 아, 미쳤다.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떠세요? 진짜 오고 싶어졌잖아요. 진짜 먹고 싶어졌잖아요. 어머, 이거 너무 맛있어. 저는 아까 얇아서 저 육즙이 어디 나오겠어? 했는데 어머, 팡팡해, 팡팡. 팡팡해, 팡팡. 얇게 먹는 것도 매력적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먹을 생각이 안 해요. 이렇게 얇게 먹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면서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다는 말은 이 집에 오면은 싹 사라집니다. 아이 그럼요.